오건영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 지난주까지 모셨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한 목요일 날 모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이 가로 선이 있는 그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최근 들어서 그 이제 유명세가 되니까 좀 버라이어티해지신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뭐 우리 오건영 팀장 볼 때마다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마력이 있는 분이죠. 박지영 차장 그 말미에 예. 4월 FMC 의사록 중에 네. 연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는데 네네네. 일들을 캡을 씌워버린다. 네.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네. 다 사들여서 네. 실세금리, 기준금리 말고 실세금리도 컨트롤한다. 네. 그런 의사록 그 다음번에 그런 논의를 할 거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네. 이런 논의를 슬슬 하면 진짜로 아까 제가 크로징 그 일부 크로징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도 슬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시장에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예. 시장에서는 일드캡으로 일드커브 컨트롤러는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예.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일드캡을 씌운다라는 게 예.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장을 씌우는 거하고 바닥을 씌우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페드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게 조금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제가 조금만 좀 쓰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 판서 스타트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왜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일드 캡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일드 캡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실상 금리가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예. 여기다 이렇게 금리에다 뚜껑을 딱 씌우는 겁니다. 예. 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죽여버릴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막 사들여가지고 얘가 예. 내려올 금리가 내려오는 그날까지 사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일드 캡이라서 이 뚜껑을 딱 씌우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YCC라고 하거든요. 예.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예.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일드 캡만 씌우는 게 아니라 상단하고 하단을 같이 막아 버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상단을 넘어가면은 국채를 매수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오면 국채를 본 그 BOJ가 중앙은행이 이미 국채를 많이 사놨을 거잖아요. 예. 양적 완화 같은 걸로 예. 이걸 막 팝니다. 예. 그럼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오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날까지 이 사이에다 그냥 씌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가둬버리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 일정 레벨에다 이제 가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짓을 왜 하냐면은. 예. 중앙은행 이제 그 이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천장에다 캡 씌우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왜 바닥에다 이걸 왜 씌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리의 역전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거든요. 예. 기준금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단기 금리입니다. 예. 초단기 금리고 여기 보면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있어요.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려면은 단기 금리보단 장기 금리가 높아야 예. 은행이 이자 마진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시차 마진을 먹는 거죠. 예. 이 기간 마진을 딱 먹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캡만 딱 위에다 씌워놨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양적 완화로 국채를 마구 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밑에까지 막 뚫고 내려간다는 문제가 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역전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돼버립니다. 예. 그럼 역전이 되면은 은행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서 은행들이 위축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중앙은행도 이 밑에를 생각을 하진 않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0.1%에다 기준금리를 딱 세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0.0%를 기준으로 먼저 딱 잡아요. 이게 10년짜리 금리입니다. 네. 10년 국채금리를 0.0에다 딱 세팅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쪽을 열어가지고요. 플러스 0.2%에서 마이너스 0.2% 사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놔요. 예.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면서 은행 마진이 크게 털릴 수가 있으니까 위를 갖다가 여기서는 국채를 막 매도하면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를 위로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찍어 눌러버리고 예. 그래서 이 사이에다 그냥 가둬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 보시면은 이 금리가 딱 갇혀 있어요.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갇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어떤 시그널을 준 거냐면은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0%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가 0%인데 이 상황에서 위아래 상단하고 하단을 딱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거를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0.6에서 0.8 사이에다 캡을 한번 씌운다고 해볼게요. 예. 하단 상단. 예. 그럼 금리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어디로 못 내려오냐면 요 밑으로는 내려오질 못합니다. 예. 그럼 시장에서는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원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야 기준금리도 더 그렇죠. 뚝뚝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예. 이게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시장... 의자를 약간 좀 예. 밀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다가 우리 오건영 팀장 그 뒤로 꽈당하면은 예. 이게 다 내 책임이 이게 산재란 예.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예.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이게 0% 금리고 이제 0.6% 금리지 않습니까? 근데 페드에서 예.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난 무엇이든 하겠다. 무엇이든 해주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금리가 막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국채를 매도를 해가지고 금리를 0.6% 하단을 지키려고 예. 국채를 매도해가지고 자금을 시중에서 빨아들여요. 예.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무엇이든 해준다면서 왜 국채를 매도해서 자금을 빨아들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럼 아 이거 일드 커브 컨트롤? 아니 왜 빨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그널을 잘못 주는 거죠. 예. 항상 풀어줄게. 완화적으로 해줄게 하면서 막 빨아들이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단을 막아버리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금리로 해가지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내려가게 찍어 눌러버리는지 이런 걸 이제 그렇죠. 원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밑에 단 막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예. FOMC 의사록에서는 밑에 단 막는 예. 것까지도 예. 포함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네.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예. 이제 그 조금 저도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제 눈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0년짜리 금리 국채 금리를 보면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 딱 보시면요. 예. 금리가요 지금 딱 0.6에서 0.8 사이에서 예. 이렇게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가둬버렸어요. 이미 가둬버렸어요. 하고 있는데 예, 이미 가둬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그거 도입하기 전에 실제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적어드린 숫자가 이제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가 예. 이 사이에서 금리를 안정시켜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아마 이제 요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다음번 다다음번 FOMC 정도에는 아마 이제 본격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네. 논의를 해서 하기로 한다라고 공식화하면은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시장은 이 정도는 이미 다 그러니까 제가 눈치챌 정도면 예. 시장은 알고 있거든요. 시장은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밑으로는 안 열어줄 거란 얘기네. 예.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예.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욕심을 굉장히 크게 내고 있었다라면 기대 예. 수준을 못 미친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원한 상태라고 하면은 예.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예.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 이 밑에 금리를 열어달라라는 사실상 예. 그런 요구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페드가 이제 하단을 열면 하단을 막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거 쉽지 않다라고 이제 한번 네. 저항을 하는 예.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FOMC 4월 회의록에 나왔던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우리 오건영 팀장의 해석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번 FOMC에 어떤 논의가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좀 받을 텐데 우리 제작진에서는 만약에 저 오건영 팀장께서 그 판설할 때 얼굴이나 뭐 몸은 안 나와도 되니까 화면을 좀 크로징을 좀 더 해서 안 보이는 분들이 좀 없도록 불편치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자, 돈을 엄청 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야, 이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화두가 돼 있어요. 그 화두를 저희가 보면 뭐 야전 인수격입니다만 오건영 팀장이나 우리 김일구 상무가 던져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아, 예.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연준 의원들은 전혀 다른 얘기래요. 예? 네? FOMC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무슨 인플레이션이야. 디플레이션 걱정할 때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그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치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만 이제 중앙은행의 다음 넥스트 플레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예. 드리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예.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하면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 하면 물가 하락.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요걸 한번 잠깐만 좀 구분을 좀 해 드리면 예. 요거 조금만 좀 쓰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예. 디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한번 좀 볼게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물가 상승이고 디플레이션은 물가의 하락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라는 거는 사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거는 화폐로 가치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케이 이건 이제 화폐 가치하고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어떤 게 이제 딱 여기에 걸리게 되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 일상적인 케이스하고 좀 다른 게 예. 지금은 다른 거하고 좀 뭐가 구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부채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채라는 거는 뭐냐면은 화폐 표시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화폐 표시 자산인 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 결국에는 화폐 표시 자산인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은 부채의 실질 가치가 녹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예. 만약에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은 화폐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니까 부채의 실질 가치도 올라가는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이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집을 하나 삽니다. 예. 집을 샀는데 아, 집 이제 대체대조표까지 그릴 필요 없이 집을 샀는데요. 제가 집을 살 때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근데 빚을 돈이 없어서 9억을 빚을 냈고요. 1억이 제 돈입니다. 예. 이게 이제 빚이에요. 근데 집값이 100억이 됩니다. 사뿐히. 100억? 예, 만약에 이렇게 네. 올라간다. 이제 상제 좀 가슴이 막 벌렁 가슴이 벌렁거리는 일이지만 그럼 이 빚이 이 부채가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부채가 녹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 엄청 큰 예,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집값이 폭락합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1억이 됩니다. 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가치 하락이 일어나면은 가지고 있는 부채라는 건 자산 가치나 물건의 가치가 하락을 할 때 부채라는 걸 줄여주진 않지 않습니까? 네. 부채는 오롯이 남아 버리는데 그렇죠. 오히려 시중에 화폐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산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디플레이션은 건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것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싫고 디플레이션도 싫거든요. 예.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싫은데? 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을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 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럼 예. 당연히 얘보다는 예. 그래도 그나마 얘가 나을 텐데 그러네. 얘가 적정한 인플레이션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요. 예. 2% 정도 오르는 연간 2% 정도 인플레이션은 부채도 조금씩 녹여주면서 크게 이제 뭐 이렇게 과열 경기나 이런 걸 만들지 부작용도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이제 이렇게 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누가 예. 좋아하는 거냐면 채무자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채의 실질 가치가 녹아버리니까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누가 좋아하냐면 이 채권자가 좋아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거 조금만 좀 더 그려 나가면은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예,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기대가 이제 기대가 빡 됩니다. 예, 뭐, 예,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언제 쪽으로 가냐면 예. 185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1850년대부터 나왔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예. 이게 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그냥 비단 최근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1850년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통화 제도를 썼냐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금본위 화폐제라는 걸 되게 많이 기억을 해요. 예. 금본위 화폐제는 뭐냐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 내지는 종이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화폐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금본위 화폐제인데요. 요 1850년대에는 미국은 금본위 화폐제만 쓴 게 아니라 금은
여기 하나만 더 쓰면 복본이 화폐제라는 걸 썼어요. 복? 예, 이 복이라는 게 그 참복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두 개 이제 같이 쓴다는 얘기죠. 예. 복수회 할 때 그 플러럴 할 때 그 개념입니다. 아, 근데 나 진짜 예. 보고 얘기를 할 애들이 예. 필라 그랬는데 아, 예. 내 마음까지 아, 보이나 봐. 그래서 그러면 복본이 화폐제라는 걸 이제 썼는데요. 예.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찍을 뿐만 아니라 예. 금이라는 거는 그 결국에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찍을 수 있다라고 예. 하면 아무래도 화폐 발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복본이 화폐제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게 이런 화폐제를 썼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금과 은의 가격이 변동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럼 이게 그 화폐 질서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복잡해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때 당시 어떤 제도를 쓰냐면 오케이. 복잡하니까 법정으로 정합시다 한 다음에 법으로 정해요. 어떻게 하냐면 금하고 은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1대 15로 딱 정해버립니다. 이게 예. 법정이에요. 자, 예. 법정. 이렇게 딱 해서 이 둘의 교환 비율은 법정으로 금 대 은은 1대 15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기서 금이 아니라 조금 한 글자만 더 쓸게요. 뭐가 들어가냐면 금화와 은화의 비율을 1g 대 15g으로 1대 15로 한다라고 합니다. 예. 금화는 이제 미국의 금화는 금을 가져가가지고 금 1g을 가져가가지고 녹이잖아요. 그럼 금화로 주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을 가져와서 녹인 게 금화고 예. 은을 가져와서 녹인 게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막 이렇게 덩어리 있는데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갖다 정교하게 녹여가지고 주조를 해서 주는 이제 화폐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화하고 은화의 비율이 1대 15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 이게 문제가 생겨요. 1870년대로 갑니다. 1870년대에 이제 대규모로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은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독일이 원래 그때 이제 프로이센이잖아요.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렇죠. 독일을 통일한 예. 다음에 예. 이제 우리 은본이제 안 하고 근본이제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예. 영국이 근본이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국 따라가려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이 근본이제 할게요라고 하니까 은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 이거 필요 없었는데 은을 다 던졌죠. 네. 그러면은 은광이 발견된 데다가 은의 공급이 독일에서부터 늘어나잖아요. 아, 은값 아주 떨어지죠. 그렇죠. 은값이 박살이 나죠. 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비율이 금 대 은의 가치가 1g 대 30g이 돼 버려요. 아, 두 배 됐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미국에서는 금 대 은이 1대 15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해외에서는 딱 보면은 금 대 은이 1대 30이 돼버린 겁니다. 비율이 예. 딱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어떤 애들이 등장하냐면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해요. 영국에 있는 애입니다. 예. 영국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애가 있는 거죠. 예. 영국에 있는 홍길동이 이걸 딱 봅니다. 딱 써놓고 보는 거죠. 한참 봅니다. 한참 째려본 다음에 딱 이렇게 박수를 친 다음에 일어납니다. 대박이다 이거. 그렇죠. 이거 걸렸다. 인생의 대박이다. 그렇죠. 인생 대박 하나 걸린 거죠. 딱 어떻게 하냐면 홍길동이 집에 갖고 있던 전 재산이 금 1g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금 1g을 가지고 가가지고 딱 뭘 사는 거냐면 은 30g으로 바꿔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뭔 짓을 하냐면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예. 미국으로 가가지고 얘를 녹여요. 예. 그래가지고 은화 30g으로 바꿔요. 그렇죠. 은화 30g을 만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딜 가냐면 은행을 갑니다. 예. 미국에 있는 은행을 가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뭘 받을 수 있냐면은 예. 금 화 2g을 받을 수가 있죠. 더블 났네. 네, 더블 났죠. 예. 그럼 금화 2g이 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탑니다. 예. 그런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영국으로 복귀하죠. 다시. 영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금화 1g을 갖다가 예. 집에다 짱 박죠. 예. 그러면 금화 2g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집에다 짱 박았으니까 예. 자기 주머니에는 1g만 금화 1g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녹여서 금 1g으로 바꾸죠. 예. 그렇죠? 금화 여기서, 1g.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뭘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금 1g이잖아요. 예. 은화 30g으로 바꾸고 미국 가서 은화로 바꾼 다음에 금화 사고 금화 1g 짱 박아놓고 또 이걸 계속 무한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서양만 네. 계속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 금화 1g 이렇게 계속 쌓여 올라가겠죠. 예. 그냥 홍길동이 이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예.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미국으로는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은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홍길동이 은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길동은 뭘 갖고 나오냐면 금을 갖고 나와요. 예. 그러면 이 홍길동 같은 애들이 한두 명이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1870년대에 미국에서는요. 금이 쫙 줄어들고요. 빠져나가고 은만 넘쳐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금이 굉장히 좋은 거고 은이 별로 안 좋은 화폐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네. 실제 가치가 이렇게 되는데 은이 이상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안 좋은 화폐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시장에서는요. 금이 사라져버리면서 은만 남아버리는 일이죠. 예. 이런 건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해서 예. 구축효과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축효과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금이 줄어들고 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은만 남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도 교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도 금본이 쓴다고 했고 독일도 금본이 쓴다고 했고 유럽 전체가 거의 다 이제 금본위로 전환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미국은 지금 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미국에서 아 이거 안 됐다. 도저히 안 됐다. 라고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우리도 금본위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은이 화폐제도에서 쫓겨나요. 예. 1800년대 후반에. 예. 그러면 금본위에서 이제 은본위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전에는 금하고 은을 담보로 돈을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을 담보로만 돈을 찍어야 되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화폐의 수량이 모자라겠죠. 줄어들겠죠. 예. 그럼 화폐의 수량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상승하게 되고요. 아. 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디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예. 디플레이션 공황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아하. 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예. 1896년도에요. 이때 당시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이 대선에서요. 누가 나오냐. 민주당의 브라이언이라는 후보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예. 사람입니다. 예. 이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선동가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야 이거 말이 되냐. 금본위제만 쓰게 된다는 건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 금광 소유자들이나 은행가들한테 예. 얘들한테만 유리한 거다. 예, 그러네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은 채권자한테 유리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딱 따지면은 동부에 있는 금융가한테 유리한 거지. 다른 서민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난리를 부린 거죠. 예. 그래서 금본위제, 은본위제 같이 쓰자라고 난리를 부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똑 떨어지게 되죠. 브라이언이. 그래서 예, 브라이언이 이제 그 대선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금본위제가 정착을 해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스토리인데, 네.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디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풍자했던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소설이 뭐냐면 이런 소설이죠. 그 오지의 마법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예. 오지의 마법사를 보시면 여기 이제 허수아비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농민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양철통이 나와요. 예. 이 미국의 이제 그 제조업자들 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여기 사자가 나오는데 말만 할 줄 알고 소리만 지를 줄 알고 되게 겁쟁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캐릭터가 나오고 예. 도롯이라고 저기 켄터키에서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예. 켄터키에서 날아온 어떤 소녀애가 이렇게 넷이 주인공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 미국의 농민이나 예. 상공인이나 예. 이 사자가 이 브라이언입니다. 예. 말만 하는 브라이언을 딱 얘기하는 거고 도로시가 이제 일반 서민을 상징하는 예.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뭔지 알겠는데 브라이언이라서 사자예요? 그런가요? 아, 들이뜨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저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제 금길을 따라 맞아요. 가잖아요. 예. 도로시가 뭘 하냐면 켄터키에서 어떤 태풍에 휘말려서 이상한 세계로 들어왔는데 예. 오지의 세계로 돌아왔는데 금길을 따라가가지고 동쪽에 있는 에메랄드 성으로 가요. 예. 에메랄드 성에 가가지고 동쪽 마녀한테 자기를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돌려보내줄 때 어떻게 되냐면 은구두를 이렇게 딱딱 때려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가 금길이 골드잖아요. 금본위 화폐지를 얘기하고요. 예. 에메랄드가 달랍니다. 어허. 녹색이잖아요. 예. 은구두가 뭐냐면 은본위를 넣어야 예.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담은 이 풍자 소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길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네.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이고 예,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원하게 돼요. 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네.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잠깐 보시면은 조금 요즘도 이제 오지의 마법사잖아요. 네. 이게 그 금도 보면은 금 단위가 금 1온스라고 네, 이렇게 쓰거든요. 네. 트로이 온스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오지의 마법사라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 작가는 뭐라 그랬나요, 그게? 작가는 그때 당시 이걸 이제 연재를 해가지고 썼대요. 네. 연재를 아니,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뜻이라고 얘기해 물어보면 네. 작가는 맞아요. 그렇게 제가 풍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네, 정치 풍자 소설로 그때 신문에 정식으로 이제 실렸었던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어렸을 땐 되게 재밌게 봤는데 또 이런 또 무서운 얘기가 담겨 있는지 상상도 못 했었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저도 가끔 뭐 이게 초대받아서 방송을 하면은 아 물가 빠지면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댓글이요 김프로 저 아저씨 무슨 얘기냐 물가 빠지면 우리 좋은 거지. 근데 그런 얘기해서 진짜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곤란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자산가 네. 부자들이 좋아지는 거고 사실 서민들은 주로 빚을 많이 얻게 네. 되니까 네. 실제로 나쁜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자산가도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충격이 네. 오히려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 가게 되는 예.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짐바브웨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지금 하이퍼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뭐 제가 봤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왜 어떤 나라는 디플레이션, 어떤 나라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잘못 써서 어떤 경제 현상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가 좋은 거냐? 라고 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짐바브웨라든지 지금 에콰도르라든지 이런 예. 나라들은요. 예. 베네수엘라든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세 나라가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그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 예. 오히려 지금 하이퍼가 붙으면 예. 또 그것도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좀 쓰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경기의 예. 충격이 굉장히 크게 찾아와요. 예. 경기의 충격이 굉장히 크게 찾아오면 국가 입장에서는 뭘 하냐면은 화폐를 공급을 해가지고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예. 그럼 화폐를 찍어가지고 화폐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딱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축통화, 국제통화를 쓰고 있는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있죠. 디벨롭드 컨트리, 예. 그러니까 DM이라고 할게요. 예. 디벨롭드 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들입니다. 예. 디벨롭드. 예, 그렇죠. 예. 디벨롭드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들 나라의 통화에 대한 수요라는 게 탄탄하게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화폐의 가치가 망가지질 않아요. 예. 화폐의 가치가 훅 하고 망가지고 훅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화폐의 신뢰도가 남아있어요. 예. 그럼 뭘 하냐면 이 경기의 충격만큼 얘가 화폐를 뿌려가지고 이걸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 그걸 갖고 쌈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의 충격보다 화폐를 공급한 게 적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예. 그렇죠. 경기, 그러니까 결국엔 경기 충격이라는 거는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굉장히 높이는 건데 네. 화폐를 공급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갖다 최대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이 둘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예.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뭐냐면 국제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통화가 아닌 상태에서 달러 이제 자기 나라 통화를 막 찍어 뿌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요. 폭락을 해버립니다. 화폐 가치가. 예. 화폐의 신뢰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 화폐로는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가 찾아오는 거냐면 화폐의 가치가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요. 어떤 거래도 안 되고요. 이 나라 통화가 안 쓰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달러로 교체해서 쓰자, 금으로 교체해서 쓰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요. 이런 이머징 국가들 화폐가 국제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함부로 돈을 찍으면요. 이런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화폐의 신뢰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중앙은행에서 제로금리 하냐 마냐 우리는 실효화한이라는 게 있고요. 예, 예. 또 재정도 막 갖다 붙으면 예. 단기적으로 재정 부양의 효과가 있는지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원화가치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해? 예. 이런 얘기 나눈 거죠. 우리는 네, 디벨로핑이니까. 네. 이게 그래서 조금 이제 한국 케이스까지 같이 좀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 베트남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 있거든요. 예. 아르헨티나나 이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도의모의 정책이니 이런 걸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가지고 그때 경기가 이제 딱 반짝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약발이 닿으면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거든요. 예. 경기는 결국엔 사이클이니까. 그럼 침체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은행에 대규모 부실이 생깁니다. 예. 그럼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이 부실을 메워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돈이 없으니까 메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럼 화폐를 찍어서 메우거든요. 예. 화폐를 찍어서 메우면 시장이 귀신같이 합니다. 야, 돈 찍는다. 감히 너네가 돈을 찍어? 라고 하면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경험을 했고요. 예. 브라질은 93년도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80년대 후반에 노이모의 정책 이후에 예. 침체가 찾아왔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함부로 이렇게 돈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여기서 이제 한국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국의 환율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에서 70원 사이였어요.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0원 정도 하거든요. 와 엄청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를 헤아라라든지 다른 통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난리가 납니다. 헤아라가 이때 1.5헤알이었어요. 아, 2헤알 정도 나왔어요. 달러당. 예. 근데 지금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6회알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3배.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내려서 5.7이거든요. 3,500원 됐어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정도까지 막 환율이 흔들리는 거죠. 예.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나라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외국인들이 봤었을 때는 구조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죠. 예. 99개월 연속 흑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달러 벌이를 꾸준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고요. 예. 그러니까 국뽕에 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대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야 한국은 성장성도 없던데 성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주들이 봤을 때는 성장성이 중요해요. 예.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해야 배당을 많이 받잖아요. 성장하는 비례에서. 예. 근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딱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오 괜찮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외환보유고로 쌓아놓은 쌈짓돈도 세계 9위랍니다. 네. 그러면 망하진 않겠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보면서 들어와요. 어허.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채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선진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 장에서도 순매수가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됐었을 때는 지금 원화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네. 뭐 국제통화 레벨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머징 레벨로 현재는 평가받고 있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걸 걱정할 수 있게 되냐면은 이 단계를 걱정을 하게 돼요. 이 단계가 오히려 아니라. 그쪽으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위협이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적완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2단계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2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머징 컨트리이나 네. 어쨌든 환율의 추이라든지 또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대한 네. 태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네.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네. 디플레이션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제를 달아야 되는 건 지금으로서는 위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 구조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국제통화 국가는 아닙니다. 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구조적인 무역 흑자라든지 안정적인 재정, 안정적인 환율 이런 게 만약 무너지게 되잖아요. 예. 그럼 다시 이제 먼 미래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네. 지금은 위쪽을 고민하는 단계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뭐 무제한? 네. What away tax?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그냥 다 할 정도로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은 네. 돈 가치는 떨어지면 그러면 이게 물가가 좀 꿈틀꿈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걸 알면은 네. 사실 이게 근본적인 어떤 그 자산의 선택,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셋 알로케이션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 네. 그 원인을 좀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뿌려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예. 한번 조금 이제 선보여드리긴 했는데. 예. 첫 번째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네. 아마존 효과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아마존 효과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글로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예.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벤더가 그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 입장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다 열려 있게 되면서 가장 낮은 쪽으로 예. 제품을 살 수 있게 되고. 예. 그 정보가 열려 있다는 얘기는 바가지라는 게 사라져 간다라는 유통의 예,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들이 형성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마존 효과가 네. 제품의 가격을 내리 누르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물가가 안 올라갈 때 아마존 효과가 되게 크게 부각이 됐던 거고요. 이 아마존 효과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상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상점들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도 많고. 네. 내진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가시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클리어런스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 창고 대방출이잖아요. 네. 클리어런스 세일 가면. 확실히 하죠, 저런 거 하면. 득템합니다. 잘 아, 진짜로. 예. 이게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물건들은 이제 살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로 예.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아마존 효과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아마존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아마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인데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미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치가 물건의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하락. 낮추게 됩니다. 예.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를 낮춰버리는 그러면서 통화 완화를 좀 더 세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무제한으로 돈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요걸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언제로 가냐면 그 달러가 이제 많이 흔들렸었던 2013년에서 2016년으로 한번 가 볼게요. 이때 달러 강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예. 이때 그림을 한번 그려 드리면 이것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는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고요. 네.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데 다 쩔어 있는데 그때 미국 경기만 2013년 이후에 좀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네. 미국이 제일 먼저 경기가 돌아서게 되는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FRB 의장이 이제 페드 의장이 버냉키였습니다. 벤 버냉키. 예, 그렇죠. 버냉키가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금리 인상합시다. 경기 좋아지니까. 그래서 미국 경기가 개선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상을 예고합니다. 금리 인상을 예고합니다. 예. 근데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성장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예. 다른 데 다 쩔어 있는데 혼자 그나마 살아나고 있으니까. 게다가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 강세죠. 그만큼 더 많은 메리트를 준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뭘 만들어내냐면 금리 인상을 예고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요. 예.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이머징 국가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머징 국가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페드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양적 완화라는 걸 해가지고 달러를 들이부었단 말이죠. 예. 그때 당시에 달러 약세가 되게 심했어요. 네. 그때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성장도 안 나오고 달러를 들이부니까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으로는 돈이 잘 안 가니까 달러가 오히려 해외로 막 쏟아져 나와요. 예. 그럼 해외 쪽으로 달러가 막 이렇게 풀려져 나가면 사람들이 우와 금리도 제로 금리고 달러 구하기도 쉽고 달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이머징 국가들이 뭔 짓을 하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달러 부채를 많이 늘렸어요. 그럼 이머징 국가들은 뭘 갖고 있냐면 달러 부채를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와 달러 부채 갖고 있어서 좋다. 달러 가치 떨어지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악 하는 거죠. 달러 가치가 딱 올라가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으악 난리 났다. 왜냐하면 더 많이 그렇죠. 갚아야 되죠.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달러를 빌려올 때는 달러를 팔고 자국의 통화로 자국 통화로 전환한 다음에 공장을 지었지만 갚으라고 할 때는 자국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탁 튀어 있잖아요. 예. 으악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강세라고 쓰고요. 이머징에 부채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머징의 부채 부담 증가단지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머징의 부채 부담 증가는 결국엔 글로벌 경제 성장을 갖다가 둔화시키는 예. 그런 요인이 되죠. 두 번째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달러 강세는 기본적으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예. 달러로 결제하니까. 그렇죠. 거니까. 예. 달러 결제 통화니까. 그러니까 1배럴에 예. 50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예. 50달러가 있어야 1배럴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그럼 100개의 달러를 가져와야 1배럴을 살 수 있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돼요. 네. 50불에서 100불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25개의 달러만 가져와도 1배럴을 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가 하락이죠. 그렇죠. 예,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예. 달러 가치의 상승 하락이 유가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2014년도 여름부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거죠.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유가도 또 뭐 수입 물가를 낮추는 그렇죠. 효과가 예. 있겠죠. 원재료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망가지게 되면서요. 이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나왔던 게 14년도, 15년도에 나왔던 얘기가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다가 연기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겠죠. 예. 그러면 마법처럼 앞에 있는 문제가 풀리면서요. 미국 경기가 좋아집니다. 예. 그러면 뭔 짓 하냐면 금리 인상을 예고해요. 예. 달러가 강세로 가죠. 예. 문제가 생기면서 또 디플레이션 온다고 난리 나면 또 연기를 해요. 예. 그럼 달러 약세로 오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런 걸 계속 반복할 동안에 그러면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면은 미국 경기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게 버냉키 의장이 13년도 5월에 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후에 테이퍼링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테이퍼링 쇼크 딱 나오니까 이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연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실제 언제였냐면 13년도 5월에 금리 인상 예고한 다음에 2015년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하고 예. 16년도 12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여기서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 없이 딱 하나입니다. 예. 달러 강세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였다.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다 보실 필요 없이. 다만 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거는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13년도부터 16년까지 스토리예요. 네. 근데 이 스토리가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최근 버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 나와요. 이제 13년에서 1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년도 예. 11월 8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네. 그 이후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미국이 어떤 성장을 하게 되냐면 완전히 독보적인 차별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예. 이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 중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미국은 재정 적자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해주면서요. 미국의 성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기업이라든지 가계가 부채를 마구 끌기 시작을 해요.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쉐일 산업이 올라오면서 원유 쪽에서도 이제 결국 에너지 독립을 이루게 되죠. 네. 그래서 달러 벌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무역 전쟁이라는 걸 해요.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미국의 물건을 못 팔도록 잘 제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미국의 성장이 나오면 보통 이머징도 잘 살았어요. 그렇죠. 이머징도 잘 살았어요. 예. 네. 이머징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딱 막아준 거죠. 어딜? 하면서 이걸 딱 막아버린 게 무역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별적인 성장은 결국엔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래 세대의 부를 끌어오는 거잖아요. 기업이나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개인의 빚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제 미래 소득을 현재로 땡겨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미래 소득을 땡겨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셰일 산업이라는 거는 셰일 산업의 발전은 산유국의 부를 미국으로 땡겨오고 있는 거고요. 예. 무역 전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부를 미국으로 땡겨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외부에 있는 부를 갖다 미국으로 집중을 시키는 구조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공을 초월한 집중이 결국에는 미국의 차별적 성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자산을 살려고 달러 강세가 촉발이 되게 되겠죠. 예. 그럼 달러 강세가 촉발되면은 그 다음에 스토리는 딱 나옵니다. 여기 딱 써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EM의 부채 부담 증가, 두 번째는 유가 하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입 물가 하락 이렇게 써지죠. 아까 전이랑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머징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쩔어 있었던 나머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가 휘청거리면서 미국 경제까지 흔든다라고 했던 게 작년에 나왔었던 파월 회장이 얘기했던 역풍입니다. 네. 그래서 역풍이 불어오니까 이 역풍에 대해서 이머징 국가들을 살려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페드가 그럼 금리 인하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금리 인하를 하면 아까 전에 달러 약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달러 약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까지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까지 하니까 기름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불에다가. 예. 불이 활활 타겠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달러 강세가 옵니다. 이게 진짜 사실
잘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90년대 후반에 나와요. 예. 근데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달러 강세로 간다는 게, 예. 이게 정말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미국의 차별적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예. 다시 미국의 차별적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달러 강세를 만드니까, 이게 물가를 내리 눌러놓는 거예요. 물가를 내리 눌러놓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훨씬 생기죠. 크게 만드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지죠. 예. 이게 언제 나타난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 예. 80년대 일본이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런 구조는 아닌데 80년대 일본 같은 경우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 중앙은행은 바보냐. 예. 왜 자산버블을 왜 만들어냈어. 네. 애초에 막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예. 왜 그랬냐면 85년도 9월에 일본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예. 이때 당시 엔화가 두 배 절상이 돼요. 엔화가 두 배 절상이 딱 되면서 이때 당시 250엔 하던 달러당 250엔 하던 그 엔화가 이게 120엔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슈퍼로 절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엔화가 절상이 되면 일본이 수출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금리 낮추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수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그럼 내수가 보통 부글부글 올라오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수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니까 그럼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잡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엔강세하고 만난 거예요. 엔강세하고 둘이 딱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안 올라와요. 예. 수입 물가가 낮아지. 엔 초강세를 만나니까. 예. 그러면 물가가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동산 시장에 부글부글 떠올라도 물가가 안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가만히 놔두게 되죠. 예. 그래서 금리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물가가 안 올라오니까. 그러다 버블 뭉게 되는 거구나. 그러다 이제 버블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강세라는 건요. 예. 어떤 때는 마취약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물가가 올라오면서 뭔가 경고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원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요. 물가가 올라온 징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이제 그렇게까지 팽창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90년대 후반에도 비슷했어요. 예. 90년대 후반에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때가 언제를 예. 기억하시냐면 97년도 12월이 IMF로 우리는 다 기억을 해요. 예. 97년도 12월을 전후해 가지고 뭐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그 저 이머징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네. 있었는데 95년도에 멕시코가 무너져요. 97년도 3월에 97년도 3월에 인도네시아가 망가지고 7월에 태국이 망가집니다. 네. 그다음에 12월에 한국이 망가지죠. 98년도 9월엔 러시아가 망가져요. 99년도에는 브라질이 망가지고요. 네. 2001년도에는 아르헨티나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운다고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머징 시장은 그냥 다 초토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미국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IT 버블하고 딱 합쳐가지고 미국 증시가요. 다우존스가 98년도에 처음으로 만 포인트를 넘습니다. 예. 나스닥 지수가 2000년도 초반에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딱 생각해 보시죠. 다른 이머징 국가들 다 초토화되고 있어요. 예. 미국만 차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죠. 그러면 달러 강세가 나왔겠죠. 지금보다 달러가 더 강했습니다. 이때 달러 초강세가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98년도에 이제 러시아 붕괴됐을 때 막 금리 인하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예. 그때도 금리 인하할 때 달러 강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버블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버블이 이제 2000년도 중반에 그 IT 버블이 이제 망가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됐을 때는 예.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버블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이제 과거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조금 과도한 면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돼요. 그거 네.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우리 오건영 팀장을 모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 오건영 팀장의 뷰. 예. 네, 5%의 뷰. 예.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물가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주시장도 굉장히 관련이 많기 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존 효과라는 건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스티브 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 예전에 또 모건 스탠리 쪽에 있던 예 그런 사람이죠. 예 아시죠. 예. 되게 유명한 분인데 예.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도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 이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됐었을 때는 기존의 물가를 내리 누르고 있던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효과는 일정 부분은 희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두 번째는 얘거든요. 달러 강세가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요걸 한번 차별적 성장을 한번 요 구도를 다시 한번만 좀 보죠. 이걸 쓴 이유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여태까지 차별적 성장을 만들어왔던 요인은 재정을 무제한으로 적자를 만들고 기업과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늘리고 예. 그다음에 시외산업에서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오고 무역전쟁으로 찍어누르고 예. 이런 전략을 쓴 거잖아요. 예. 첫 번째는 재정부터 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 건들락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건들락이라는 올해, 네. 사람이 빌 그로스 이후에 네. 채권왕이라고. 네, 신채권왕이라는 네. 사람. 그렇죠. 그 사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대선 때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예. 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주목하실 게 아니라 재정을 앞으로 그럼 계속 재정 적자를 지금처럼 펑펑 늘릴 수 있겠는가? 결국에 성장이라는 거는 작년 대비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150, 200을 성장했으면 작년에 암만 많이 성장했어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스팅을 훨씬 더 세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기업 및 가계 부채잖아요. 예. 지금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똑같잖아요. 결국엔 부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잠시 쉬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채가 많으니까 현금을 계속 벌지 않으면 망하는 게 문제였던 거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예. 얘기죠. 굉장히 크게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거기를 메워주려고 엄청난 돈을 뿌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기업 및 가계 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의 위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여기도 조금은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셰일 산업인데 네. 이것 이제 불과 5개월 전에만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안 믿으셨겠지만 지금 과연 미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들 무시하고서 펑펑 셰일 오일 생산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상당히 한계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지난달 이맘때쯤 네. 한 보여준 거죠. 마이너스 네. 37불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걸 한번 보여주면서 지금 셰일 산업이 다 위축이 되고 있는 네.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요거는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남아 있고 더 세게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서로 후달리니까 1단계 합의를 했던 거죠. 저도 기한이 11월까지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때까지만. 네. 그러면 사실상 요 세 가지만 딱 묶어서 말씀드리면 네. 얘는 기존 대비해서 효과가 분명히 낮아지는 게 그러네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차별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동인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대비해서 그럼 좋다. 미국의 성장이 낮아지는데 그럼 EM의 성장은 어떤데? EM은 더 초토화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여기서 일단 제일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 좀 기대해야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예. 결국에는 이머징 국가 쪽에서 성장이 나와주는 건데 예.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성장이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예.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는데요. 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는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처럼 위안화가 박살나지 않았어요. 7달러에서 7위안전에서 예. 딱 견고하게 지키고 예. 있죠. 7.1에서 딱 유지하고 있어요. 예.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 있습니다. 얘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니까 원화도 안정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는 위안화의 안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처럼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고 있어요. 미국 지금 중국 금리가요. 옛날에는 미국 금리보다 낮았거든요. 네.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중국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껴두는 것 같더라고. 총알 아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융시장이 딱 개방이 됩니다. 네. 미국을 보니까 0%예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한답니다. 이거 이런 느낌이죠. 그죠? 천안문으로. 그럼 여기 보니까 3%를 주지 않습니까? 예. 아, 3%가 이상하지만. 그럼 이제 위안화가 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그래서 저것 때문에 있겠죠. 트럼프가 네. 야, 연기금 저기 주식 투자하지 말라니까 네. 그리고 중국 기업 상장 안 된다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달러 패권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성장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예. 성장이 안 나올 것 같은 애에서 성장이 나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환율을 볼 땐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럼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성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성장이 만약에 이 꺾이게 되고 절대적인 미국의 성장이 꺾이고 중국의 상대적인 성장이 올라오게 됐었을 때는 미국의 성장이 위축이 되면서 위안화의 강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 달러 약세죠. 예. 예. 그럼 달러 약세가 나오게 될 수 있죠.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미국 쪽에서도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동인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네. 이머징 마켓의 주식이라든지 위험 자산도 나쁘지 않겠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네.
이번에 시작되고 있는 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양회에서 어떤 그림을 15억 중국인민들한테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청산이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네. 하고 지킬 정책적 수단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네. 사실 이게 이 양회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은 저희가 그 애널스 최고의 중국 전문가를 모셔서 이 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 이게 오건영 팀장하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4월 FOMC 의사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머리에 아주 그냥 명징하게 제가 이제 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편제 한번 본 생각 나지 않으세요? 명창이 촥 하니까 나이 먹은 그 보수가 얼쑤? 응? 좋다! 후렴. 내가 하는 일은 이제 추임새 넣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아닙니다. 예? 그 추임새로서 여러분께서 이 김프로의 그 추임새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 계속 이 추임새를 오건영 팀장에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북도 한 번씩 뜬끄등 한번 치면서 말이죠. 예. 아, 참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하버드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과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투자의 아이디어를 근본적으로 한번 조망해보시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도 판서데이 어떠십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오건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